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아이들이 계속 그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연습하는 Open the Eyes of My Heart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김 브라이언을 이길 수 있는 기회예요. 예, 그래서 저를 놀래시켜 주세요. 예, 놀래켜 주세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한번 우리 아이들이 제일 큰 목소리로 또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타 치면서 늘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자, 좀 빠른 버전 아니면 미디엄 버전 어떤 거 할까요? 미디엄은 이거예요. 이게 미디엄이에요. 아니 빠른 건 이거예요. 아니 발라드 어떤 거? 어떤 거? 빠른 거? 알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박수! 1, 2, 3. Open the eyes of my heart. 너무 좋아. Shining in the light of glory. Come on.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한 번 더.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한국말로. 1, 2, 3.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이거 한국말 몰라? 내 맘에 여러분 재밌게 보이세요? 여기 텍사스야? 여기 텍사스? I want to see. 그냥 영어로 합시다. 우리 다 교포니까. Open the eyes of my. 너무 잘해 내 영어. Open the eyes of my. 한국말을 몰라. 깜짝 놀랐네. I want to see you high, come on, to see you. 그 브릿지 알아? 브릿지? You are holy, holy, holy. You are holy, holy, holy. You are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re worthy. You are worthy, worthy, worthy. You are worthy, worthy, worthy. Jesus is worthy, worthy, worthy. I want to see you. You are Jesus, Jesus, Jesus. You are Jesus, Jesus, Jesus. Yes, you are Jesus, Jesus, Jesus. I want to see you. 여러분 요즘에 이 곡도 부른다고 들었는데요. I have a man. 아 여기 텍사스야 맞아. He for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 me when I call.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정말 오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한국말 해도 아이들은 저 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하니까 아이들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어서 그 같은 거 한국말로 하는데 다시 죽었어요. 근데 다시 한국말하니까 영어하니까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재미교포 2세 남양주 텍사스에 사시는 재미교포 2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t's great to meet you. I'm glad that we could connect. 근데 지금 영어로 하니까 다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남양주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영어 교육을 너무 잘하셔서 그쵸? 결론 다 냈습니다. 그냥 계속 쭉 한국말로 하면 되겠죠? 예, 노래만 영어만 하면 될 것 같죠? 네, 어쨌든 이 곡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왠지 알아요? 터미라는 사람이 썼어요. 터미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르죠. 지금 처음 얘기했으니까. 터미가 한국말로 뭐예요? 토미. 터미 한국 이름 토미. 김토미 아니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예배 인도자, 저 같은 찬양 사역자. 이분이 필리핀의 orphanage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5살짜리 제리라는 어린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제리가 터미한테 Hi, what's your name? Oh, I'm Tommy. 나 터미다. 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Jerry. 내 이름 제리다. 예? 네? 왜요? 톰 앤 제리? 아,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개그에 치쳤어요. 예, 개그가 아닌 지금 감동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톰 앤 제리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 곤란합니다. 예. 터미 앤 제리.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싫어. 근데 제리가 터미한테 그 한 시간 뒤에 What's my name? 내 이름 뭐죠? 그 다섯 살 꼬마가 고아가 내 이름 뭐죠? What's my name? You're Jerry. I know your name. 또 한 시간 뒤에 What's my name? You're Jerry. 또 한 시간 뒤에 내 이름 뭐예요? Jerry. 그 다음 날 아침에 What's my name? 난 속으로 죽을래? 근데 너는 제리다. 그래서 터미가 제리를 위해서 이 곡을 썼어요. 내 이름 아시죠? 제리야, 너는 한 사람이라도 네 이름 알고 싶은 그게 마음이 있는 거 알아. 근데 하늘에 있는 너의 아빠는 네 이름도 알고 머리카락도 알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너는 창조주 만드신 이 하나님은 너조차를 기억하고 있어. 너는 제리야. 너는 잊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그래서 이 곡을 만들게 됐대요. He knows my name.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내 이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내 이름 한국 이름이 영준이에요. 김영준. 근데 여름에도 영준이 여기 있어? 근데 영준이가 만약에 미국 간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잖아. 그럼 갑자기 James? 그럼 James가 당당하게 Here! Tiffany? Claire! Brad? Here! 갑자기 네 이름 불러봐. 영준? 네가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했어. 나는 킨더가든 들어갔을 때 유치원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 나는 영준이야. 그래서 여기 영준? 내 이름 영준 맞는데 난 누구인가?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난 뭐야? 나 정체성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오늘부터 나 영준이 아니야. 오늘부터 나 브라이언이야. 그래서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알아서 해 임마.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는요 35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영어 못해요.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이 우리 엄마보다 35년 여러분도 기적이지만 우리 엄마는 더 기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영어 못해요. 아들들 이름을 발음 못해요. 제 이름이 브라이언인데 엄마 어느 날 브라운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브라운 밥 먹자. 엄마 내 이름 뭐라고? 브라운 아니었니? 엄마 내 이름 뭐라고?
한번 해봐. 브라이언, 아저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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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내 이름 뭐라고? 브레인. 제가 김뇌가 됐어요. 엄마가 저를 김뇌로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지만 전 상처였어요. 그리고 IQ 테스트를 봤어요. 4학년 때 IQ 테스트 봤는데 의사가 이거 루빅스 큐브 알아요? 루빅스 큐브? 그래서 5분 안에 완벽하게 맞췄어요. 의사가 Miss Kim, your son is a genius. 엄마가 쓸데없이 믿었어. Genius 아니야. 그날만 잘했고 그 후에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 그날만 IQ가 천재였고요. 그 후로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 그날만 랜덤하게 된 건데 엄마가 텍사스 가장 어려운 학교, 천재들만 모이는 학교, 10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대학교 졸업, 대학교까지 10년 동안 22명과 같은 22명과 공부했어요. 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그 전 신청했어요. 난 명문대 갈 수 있을까? 왜냐면 나는 공부 잘해야 인정받으니까. 근데 편지들이 왔어요, 하버드한테. 열어보니까 저한테 오지 말래요. 그 다음에 예일이 연락 왔어요. 열어보니까 no. 스탠퍼드 no, 프린스턴 no. 여러분 하필이면 명문대 중에 브라운이라는 학교 있는 거 알아요? 브라운이 브라운한테 no, 브라운이 브라운한테 오지 말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학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 다행히 괜찮은 학교예요.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인데요. 그때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방황했고요. 저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가수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수된 계기. 오디션 안 봤어요. 저는요 가기 싫어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첫 수업 때 교포 친구를 만났어요. 그 저 같은 2세, 그렇죠? 한국 사람인데 영어가 편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Peter. Oh, Peter,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인가요? 그때는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텍사스에 많이. 그래서 어? 한국 사람이에요. Yes. 갑자기 내 안에 한국 드라마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 2007년도에 태어났지만 저는 1997년도에 대학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란 드라마가 있었고요. 마지막 승부라는 장동건, 심은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지금 주무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힙합 서태지와 아이들 1집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다 외웠어요. 한국말 다 받침대 다 틀리고 썼어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 뜨는 머리에 한대로 썼어요. 피터한테 갑자기 한국말 하고 싶었어요. 첫 한국 친구. 어디서 왔어요? 나도 놀란 거야. 내가 장동건처럼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라이처럼 나왔어. 그럼 나도 놀래고 피터 더 놀래고. 피터 나 놀래면서 피터 저 쳐다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영어는 멀쩡한데 갑자기 어디 왔어요? 네, 피터 저한테 보면서 저 킬링이 왔어요. 저보다 더 못했어요. 우리가 20분 동안 그렇게 대화했어요. 어떤 한국 음식 좋아해요? 저 비빔밥 좋아하고 김치찌개 거의 스팸 들어가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난 알아요. 20분 동안 미친놈 두 명이 한국말 못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무도 옆에서 지적도 못하고 둘 다 잘하는 것처럼 20분 동안 그렇게 미친놈 두 명이 대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어요. 피터 저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피터가 저한테 뭐라 했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아니 피터 너무 미안한데 6개월 전에 내가 가장 행복해졌어요.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 안아주는 거예요. 난 처음에 안아준 사람이 옆에 있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 뭐 브라운 이게 아니라 영준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이제 실화예요. 엉엉 울고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마지막 피터랑 저랑 얘기하다가 피터가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교회, 뭐 허브 같은 교회. 대박! 그 허브란 교회가 우리 대학교 텍사스 주립대 요번 학기에 예배 모임이 있는데 갔어요. 피터랑 손 안 잡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만났던 그 목사님, 내가 만났던 그 찬양사역자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학교에 그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들이 우리 한국말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성경책으로. 그래서 한국말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내 모국 대한민국에 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앨범을 내줬는데요. 그 앨범 팀 이름이 G2G인데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빛 대신 주. 저랑 피드가 번역한 곡이고요. 한국말로. 그리고 Once Again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지금 목사님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그래서 그 앨범이 그때 싸이월드가 있었었는데 싸이월드의 그 CCM 1위 곡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찬양 가수가 됐습니다. 저는 영문과 전공이고요. 저는 노래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요. 저는 힙합 정말 못하죠. 근데 제 안에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귀한 자리에 그 예수님 크리스마스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직접 내려오셨어요. 용서의 게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범죄자 중에 범죄자에게 준 십자가의 이 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대신 거기서 매달려 죽으셨더라고요. 그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요. 전 모든 땀, 모든 에너지 그분을 위해서 좀 오늘 시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다음 곡은요.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인데요. 한번 가사 한번 주시고요. 네. 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거 아시면 같이 불러도 되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으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광야 속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 광야 속에서 옆에 그분이 함께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이 고백할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마음으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